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마지막 37절까지를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부활 생명을 가진 증거가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본문을 봉독하시면서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그들이 깨달아 알아진 것이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셨다는 것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부활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였다. 그저께 이 마음으로 권능을 받았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증인이 되어지는데 권능을 받고 할때 은사를 받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살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 일어난다는 얘기는 죽은 자의 질병이 치유받고 살아 일어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눈먼 강림이 뜨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단지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얘기는 그림자, 어떤 실체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증거가 그림자잖아요. 표적과 표적은 실체가 있는 것의 증거일 뿐인 거예요. 그 실체는 생명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왔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이 내 안에 왔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야. 말로만, 머리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가 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산다라는 얘기는 생명을 누리는 삶,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생명이에요. 그 증거가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많은 분들이 관념으로 갖고 있어요. 부활은 여러분의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뱀이 뭐라고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죽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 미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근데 골로새 3장에 가면은 이거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거를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 욕망 이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나에게 탐욕으로 불어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는 거를 탐심이 우상숭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는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탐심이 얼마나 있는가를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우리 안에 탐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죄를 일으키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하는데 먹는 거에 대한 탐심, 입는 거에 대한 탐심, 갖고 싶은 거에 대한 탐심. 이 탐심은 전부 우상숭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데 먹어야지. 육체가 있는데 옷도 입어야 되고, 살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유야 다 있어요. 근데 뭐를 위한 거예요? 육체를 위한, 육체의 욕망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 간의 정적인 부분에서 친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거 다 욕심이에요. 탐욕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내게 왔다는 얘기는 이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자들은 다 죽은 자인데 부활 생명이 와서 산 자가 되어진다는 건 하늘의 것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 생명을 내가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막이 탐심 자체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임하고 부활 생명 임하면 보석을 알기를 돌같이 알게 되어져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버린다 그랬어요. 우린 규제와 통제 속에서 힘들고 위기감이 느껴지고 열심히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말씀도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다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즐길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빚이 하나도 없게끔 정부가 만들어준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능히 가질 수 있고, 걱정, 근심이 없는 때가 온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어요? 그런 날안올것 같으시죠? 그런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좋다 할때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소망이 땅에 없다라는.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육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활 생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 온 거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인 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겐 초점이 항상 어디에 있겠어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 이걸 늘 생각해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무엇인가? 늘 생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나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 이걸 늘 생각한다면 죄로 말미암고 사망으로 말미암은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고통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진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찔리셨고 우리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조롱 때문에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그 몸에 다 짊어지셨다는 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통, 상상도 할수 없는 큰 고통을 그 몸에 다 짊어지셨다는 거.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님과 이 땅의 것과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의 것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살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우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그 몸에 겪으면서 나의 고통을 다 제거시켜 주셨다는 사실. 근데 그거를 안 믿죠. 그 고통을 믿는다면 세상이 가치 없는 썩어질 것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보면 바꾸잖아요. 육체에 썩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바꿔버려요. 예수님 버립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무엇을 주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무엇을 주겠어요? 생명은 나를 살려요.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들을 생명은 다 소멸시켜요.
근심, 고통, 괴로움, 이건 어둠이잖아요. 이건 사망의 그림자잖아요. 사망이 주는 열매들이거든요. 생명이 오면, 빛이 오면 이거는 떠나가야 되는 거죠. 말로만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하지 맙시다.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빛에 사는 사람이잖아. 하나님만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이잖아.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얘기는 영적으로 너희가 죽었다가 이제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다면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을 나도 갖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면 이 말이에요. 그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내가 산 자가 되었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3절 말씀 같이 봉독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린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감추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라 그랬어요. 사막에서 일주일을 그 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일을 매해마다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발도 부르치지 않고 신도 닳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아니하도록 이끄신 1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는 양식만 먹고 산 세월인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살면서도 기억하고 그와 같이 해라 이 말이죠. 광야의 삶은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한 음성에 한 이끌림을 받고 한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부터 4절까지를 보면 모세 한 사람에게부터 함께 그들이 속하여서 물과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반석에서 나온 한 물을 마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한 만나를 먹었고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완전히 하나님께 한 자,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된 자인 거예요. 그들이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함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죠. 예수님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성만찬식을 하라는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한 거 우리가 한 양식과 한 음료를 먹고 한 살과 한 피를 마신 한 공동체라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부활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한 생명.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생명을 주므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겠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오는데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산 생명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한 공동체, 한 생명 안에서 한 떡덩어리인 것을 알게 되겠죠. 이런 사람은 그 생명체가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돌아갔고 그 생명체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땅의 것을 당연히 안 찾는다. 초막절에 당연히 그들은
초막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우리는 위의 것만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을 여러분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갖고 네. 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 생명이 없이는 난 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성령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갖고 오게 하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권능을 가진 사도들은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부활을 증거한 거고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부활을 우리는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믿을 때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걸 갖고 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예요. 위에 걸 찾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찾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가진 그 생명을 갖고 와야만 산자가 되어지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까 끊임없이 찾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내 생명이 들어있어. 그 생명을 가져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나도 산자가 돼. 그걸 내가 갖고 오기 위해서 땅의 건 죽어야 하늘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땅의 욕망은 죽어야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의 것이 죽어야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하늘의 것을 가질 수는 없어요. 선택은 재물도 갖고 하나님도 갖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만 택해야 돼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을 텐데 너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말하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관심도 갖지 마라. 구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즉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아담에 속했습니까? 마지막 아담에 속해야 하나님 안에 감춰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탐심의 우상숭배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아서 올라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이 다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정욕, 정과 욕심 이거 안 죽이면 우상숭배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비방, 거짓 이런 것들이 죄의 열매들이잖아요. 사망의 열매들이잖아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졌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한 행동이 32절에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먼저 우리 한 뜻부터 볼까요? 에베소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일된 우리가 부활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보면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활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부활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거룩한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 보혈로 깨끗해지고 회개된 심령에게 부활생명이 부어져서 거룩한 공동체가 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뜻을 가졌다 그랬어요. 땅의 것을 찾는 자가 같은 뜻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없겠죠. 거룩한 떡덩어리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거를 말하고 있죠.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새사람을 입은 새 떡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거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찐이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마음을 가졌다 그랬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 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마음입니다. 긍휼 있으세요? 자비가 있으세요?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오래 참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 때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생명을 찾아서 사모하면서 참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간다는 얘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가요. 거기에 사랑을 더.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도 하지 않고 허영도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너무 귀한 분이에요. 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인 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한테 시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얘기 드렸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안에 그 말 한마디에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을 가진 존귀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시험을 줘도 그건 막이지. 그 안에 새 사람은 예수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분들을 보기 시작하고 대하기 시작하니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수가 없더라고요. 원수가 하나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부활생명이 오면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부활생명을 가졌나 안 가졌나는 이런 걸로 저울에 달아보시면 돼요. 죽은 자가 살아야 되려면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명을 내가 얼만큼 가졌는가 이런 속도로 재보면 돼요. 내가 생명을 겨우 10%밖에 못 가졌네. 20% 가졌네. 30% 가졌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복음을 갖고 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자기 것이 없어졌어. 자기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게 돼버렸어.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게 다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준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린 거야.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갔다. 그들에게 기업은요 대대로 내려온 땅이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팔아도 희년되면 다시 돌아오게끔 하고 친척이 돈을 대신 내서라도 밭을 돌아오게끔 하고서 그들의 기업이 항상 그들의 것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밭을 팔아서 내어놓을 때 무슨 마음일까? 이 땅의 집이 내 집이 아니고 이 땅의 밭이 내 밭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내 기업이라는 거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무슨 기업으로 예정하셨다 그래요? 찬송의 기업이요. 하늘의 기업은 찬양밖에 없어요. 그 기업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끔, 구원을 맛보게끔, 생명을 맛보게끔 십자가를 치셨다는 사실. 내가 있는 것에 얼마를 주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들이 이것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서로 같이 물건을 쓴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이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뿐이야.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거 어차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거일 뿐이고 나의 육체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인 거야. 이 땅의 기업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땅의 기업을 팔아서 갖다가 내놓을 때는 이 땅의 기업은 이제 없어.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의 기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땅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내가 돈 주고 산내 땅이고, 혹시 부모님이 물려줬어도 언제라도 이건 팔아서 내가 필요할 때쓸수 있는 땅이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의 개념은 우리 지파에게 늘 보존되어지고, 늘 계승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땅. 근데 그 땅을 팔아서 내어놓을 때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이 땅엔 계승이 아니라 뭐로만 계승을 받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내 가정이 보존되어지고 내 가정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고 부활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밭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다 팔아서 내놓을 수 있으시게. 다 팔아서 하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함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부자고, 교회는 배. 왜 이곳저곳에 많은 교회를 두게 하셨느냐? 땅이 크니까 한 교회가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에게 맞는 성도들을 주고, 공동체라는 거를 주시고, 각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이와 같은 이 뜻을 알고, 이와 같은 일을 하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이때 당시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들여서 가난한 사람 너무 많았고 자식을 종으로 파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만큼 그들이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도 영생을 주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교라는 게 필수인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교회 성도가 그 일을 하도록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배부르고, 모두가 풍요롭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안한 가운데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평강으로 하나의 띠를 띠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뒤에서 씹고, 뒤에서 판단하고,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냐. 그렇게 내 입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내 머릿속이나 내 마음속에서 나온다면, 100%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바로 회개하시기. 왜 내가 교회를 허는 자가 됩니까? 그 사람 평생을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데 허는 자가 되어진다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는 뭐예요? 이간자, 나누는 자, 쪼개는 자입니다. 네이비
그런 일을 나는 막입니다. 누가 그런 걸 한다면 막아야죠. 이와 같은 일이 나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내 가정에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절대 하나가 돼야 돼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집안에 주인이 둘이야. 하나님과 마귀. 그 집안이 되겠어요? 쪼개져서 안 되죠. 한 주인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한 마귀를 섬기느냐 정해야 돼요. 한 집에 하나님과 마귀를 섬기는 두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또 같이 그렇게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이 되어질 때 교회가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결속력이 되어져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는 말은 너무나 많이 제가 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하나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내 문제고, 교회 문제가 내 문제.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는 문제, 내가 회개를 못하고 있는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엔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더 득세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어떤 종교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 역시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길 주신 거 없고, 그분이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 주어진 거로 여기기 때문에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사용했더라. 내가 부활 생명을 가졌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1조 내려면 아까워서 손이 벌벌벌 떨리고, 세금을 떼고 나온 돈을 11조를 냅니까? 아니면 들어온 수익의 전체의 10의 1을 냅니까? 그거 가지고 따져요. 그만큼 부활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데 기꺼이 내어올 수 있는 마음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만이 가능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건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갈 때까지 나한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그런 거죠.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